나쁜 사람, 나쁜 사람. 오늘 혹시 어머니께서 응원 오셨나요? 못 오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탈락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효성이라서 효성이 지극한가 봐요. 아니야 이거? 아니 돼요? 부모님 혹시 오늘 응원 오셨나요? 아니요. 아 부모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네. 한건이 부모님 혹시 안 오셨나요 아직? 아 오셨군요. 아유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집에서는 과연 어떤 아들인가요? 좀 생활 일상생활 할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회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요거 심층 인터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머니 보기에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몰입하면 다른 주변을 너무 무시해버려서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고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한데 어머니께서는 최후의 2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10번 안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돌 직구 스타일의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직구를 탁 날리셨고 본인을 위해서도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를 잘 살려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뜨겁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건희와 효성 학생, 각각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수소를 적어줬는데요.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정답은 스톡홀름 신드롬입니다. 인원고등학교 최후의 1위는 3학년 김효성 학생입니다. 이런거 골든벨의 미래를 최후의 1위 김효성 학생에게 알렸다. 내가 제일 잘나가 이넌 제일 잘나가 우리 끝내주잖아 골든벨 1인에게 드리는 첫 번째 문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김효성 학생이 이 문제를 성공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벌 코리아 문제는 특별하게 지식 실크로드 원정을 다녀온 골든벨 선배들이 직접 출제합니다. 도전! 골든벨! 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이 도시에 위치한 국제센터 우노시티입니다. 이곳에는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핵 검증을 요청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있고요. 석유수출국기구와 UN산업개발기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 케냐 나이로비와 함께 UN 사무국이 있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